여기는 지금 그 꽃송이가 좀 일찍 나오는 자리인데, 삭벌까지는 아니도 뭐 많은 낙엽성 나무들이 비어졌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심도 보고 또좀그 삭벌 안 되는 자리로 지금 옮기는 과정 중에 여기에 그 오미자 이파리가 그 무늬종인데, 야, 잘 먹었습니다. 자, 이런 모습이죠. 야, 이렇게 오미자도 그 무늬종이 잘 나오는데, 어떤 해는 나오고 안 나오는 그런 애들도 있고, 또 고정되는 무늬들도 있습니다. 자, 이런 모습이죠. 지금은 그 산행지가 돌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, 또 주변을 좀 크게 또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. 여기만 지금 보려고 하는데 비가 와서, 또 이렇게 돌발이 벌어집니다. 그래도 또 돌발이 벌어졌지만, 또 최선을 다해서 또 하다가 보면은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. 지금 이렇게 삭벌이 돼가지고, 아이고, 아깝습니다. 여기는 낙엽성 밭이지만 그 꽃송이가 빨리 나오는 자리이죠. 또 주변을 한번 크게 한번 봐가지고 한번 뭔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. 그 꽃송이 자리를 지금 보고 있는데, 지금 이렇게 환경이 이런 환경인데, 삭벌은 아니고 간벌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꽃송이는 나오기가 올해는 힘들고요.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많이 나올 건데, 몇 년간은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이렇게 그 삭벌이 지금 되어 있죠. 간벌이요. 그래서 또 여기가 옛날에 그 구강자리인데, 삼을 좀 많이 좀 놀아놨는데 삼이 안 보이는데, 가까스로 하나 이렇게 봤습니다. 여기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이시죠? 야, 이게 지금 환경이 바뀌니까 잎이 지금 노래졌어요. 이것도 한 10년 이상 그된 것들인데, 지금 여기가 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, 그 작업을 하다가 빠져나갔는가, 아니면은 삼이 환경이 안 맞으니까 안 나오는 것인가, 그 모르겠지만, 또 이렇게 각구대 삼이 이렇게 보여줍니다. 아, 행복합니다. 비록 이렇게 산행지가 그 환경이 바뀌면서, 제가 지금 또그 꽃송이가 나올 환경이 안 되니까 꽃송이를 빨리 포기를 하고, 구강자리에 그 삼이 있는가 한번 왔는데, 여기도 또 이렇게 그 삭벌이 돼가지고, 예, 조금 그렇습니다. 그래도 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반겨줍니다. 이런 맛이지요? 이게, 입이 좀 짱짱하네요. 야, 이걸 옮겨줘야 되나, 어쩌야 되나, 지금 또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. 어차피 여기는 또그 간벌을 했기 때문에, 또 환경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나무들이 또 거름이 되면서 그 흙이 바뀌면서 잘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건 그냥 놔두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. 그래도 또 이렇게 해서 환경이 그 바뀌고 그 힘들지만 또 이렇게 해서 삼이 이렇게 반겨줍니다. 여기에 한 열대뿌리 정도가 있었는데 그 아직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삼이 안 보입니다. 그래도 지금 비록 한계지만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. 오늘은 꽃송이도 보긴 보지만 환경이 좀그 바뀌니까 삼을 위주로 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모습입니다. 예,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. 또 이렇게 해서 그 주위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, 또 하나가 보입니다. 아, 이건 사구떼죠? 야, 반갑습니다. 야, 이렇게 보입니다. 환경이 좀 이렇게 바뀌고, 또 그러더라도 또 이렇게 끈질기는 생명력을 자랑합니다. 이건 사구떼입니다. 아까 각구떼, 사구떼랑 큰 의미는 없어요. 이게 구수가. 여기도 지금 한 6,700 그 고도인데, 이 낙엽성 밭입니다. 낙엽성 밭인데, 이게 삭벌이 돼가지고, 삼이, 그래도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잘 있습니다. 아, 행복합니다. 이렇게 또 삼들이, 환경이 바뀌었지만 또 이렇게 잘 크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도백입니다. 이것도 모시지는 않을 겁니다. 일정 시간,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10년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또 여기를 또올 기회가 있습니다. 아직은 삼이 좀 제가 모실 삼은 아니죠. 예,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주위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, 아, 이게 간벌 돼가지고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예전에는 그 간벌 하기 전에는 칙칙한 이런 풀들이 많이 없었는데, 이제는 나무 한 개씩 서 있으면서 그런 환경이 되니까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환경이 숲이 많이 이렇게 정글같이 우거졌습니다. 지금 이런 환경인데, 여기에 지금 그 곰치도 엄청 커졌습니다. 지금 곰치 잎이, 우와, 이런 환경인데,
지금 이렇게 환경이 바뀌니까 또 얘들도 거기에 맞게 크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저도 오늘 혹시 또 이런 또 환경이 바뀌면은 그 삼립이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 응달에 있다가 햇빛을 많이 보면은 혹시 그런 삼이 혹시 큰 삼이 있는가, 싹대가 큰 삼들 혹시 지금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이런 자리에서 삼 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그 풀이 많기 때문에 풀이 없어도 삼을 볼까 말까 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삼 찾기가 쉬운 것은 아닌데 그래도 또 제가 여기 환경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야, 곰치가 엄청 크지요? 환경이 바뀌니까 엄청 그 세력이 커졌습니다. 자, 이런 모습입니다. 예,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. 이렇게 그 주위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, 아이고, 이거 그 삭발한 자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, 지금 그 윗면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, 삼이 보입니다. 아, 이렇게 보이시죠? 야, 이건 지금 오행인데, 오행인데 지금 상당히 지금 큰 오행이죠. 갑구 같은 오행인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. 우와, 갑구 같은 갑구인데 이게 쫑대가 있는 삶이죠. 여기는 지금 등날에 있는 삶입니다. 한번 밑에를 한번 그 봐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. 여기는 지금 제가 한 번도 삶을 보지 못한 그런 자리인데 환경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게 산행을 하다 보니까 또 엉뚱한 삶이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 이런 것이죠. 그러니까 그 환경이 혹시라도 선행하시다가 바뀌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는 선행을 하시면은 또그 좋은 님들이 반겨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.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.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,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꽃송이 자리들은 다 이렇게 그 삭발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, 그래서 삼으로 지금 돌면서 또 삼자리도 많이 그 삭발이 돼가지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그 벌목 안 하는 자리로 살살 지금 보고 있는데, 아, 삼이 보여줍니다. 아, 정말로 반갑습니다. 삼이 사구 때나 삼구 때, 아, 삼구대입니다. 야, 쫑대는 벌레가 이렇게 해가지고 천남성이하고 지금 같이 있습니다. 아, 이 벌레가 이 쫑대가 여기 있었죠? 쫑대가 여기 지금 보이시죠? 이게 지금 쫑대인데 예, 벌레가 먹었습니다. 아, 정삼구이네요. 이런 자리도 여기 주변에서 삼이 나오긴 나왔는데 야, 이렇게 해서 또 삼이 삼구대 또 주변이 이렇게 지금 그 나무들이 삭벌이 돼가니까. 이렇게 좀 잎이 약간 더 지금 노랗게 보입니다. 그 연두색 녹색이죠. 이게 지금 환경이 바뀌니까 햇빛이 들어오니까 이런 녹색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여기는 이렇게 지금 아주 그 참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자리인데 또 바로 옆에는 그 낙엽송밭입니다. 그래서 그 꽃송이 버섯이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바닥인데 환경이 좀 파괴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이것도 밑에를 좀 보고 밑에가 나이가 좀그 먹었으면은 보시고 가고 아니면 놔두겠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환경이 파괴되니까 여기를 다시 지금 제가 다른 지금 구역을 좀 보고 있는데 삼이 지금 이렇게 보여줍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. 지금 이 자리도 이 지역도 제 구강자리이고 섬이 있었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그 삭벌이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풀이 많이 크고 해가지고 삼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그 참단기가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햇빛이 많아지니까 엄청 커졌습니다. 이제 물론 이 자리가 참단기 곰치가 군락을 이루는 지역인데 그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엄청 큰 대형 사이즈로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그 참고로 이 참단기는 혈액순환에는 굉장히 그 좋은 약재입니다. 예,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. 지금은 또그 내려가다가 옛날 그 돌, 이렇게 지금 환경이 이렇게 돌이 많은 자리 있죠? 여기에서 삼을 한 6, 7년 전에 모신 자리가 떠올라가지고 지금 거기 길을 가고 내려가고 있는데, 여기 그 주변에 삼이 지금 삼구대우고, 여우에 이렇게 지금 이게 보이시죠? 이게 지금 갑구대인데 이게 삼구대입니다. 아,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삼이 그때 그 소생 아닌가 싶어요.
예, 이것은 그 그냥 아 여기도 또 네피 하나가 있습니다. 사미 지금 옛날에 그 모신 자리에서는 조금 떨어진 자리인데 이게 지금 네피도 있고 이 사미 이렇게 희한하네. 어딘가에 좀큰 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. 사미 이렇게 지금 이런 사미 지금 그 네피예요. 예, 작년에 씨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올해 나오는 삼이죠. 지금 여기에 또 삼구대 삼이 이상하네요. 그래서 여기를 지금 잘 보고 있는데 잘 환경이 조금 이렇게 좀 거칠어요. 이런 환경인데 저것도 삼 같은데 아 이건 아닙니다. 예, 이것은 아닌데 지금 여기 보이시죠? 여기도 좀 가꿀대 제법 싫어하는 삼인데 왜 네피가 있죠? 지금 애들을 보면은 네피 있을 삼이 아닌데 좀 신기합니다. 그 여주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. 야 신기합니다. 이게 지금 이런데 지금 삼이 각꽃대라든가 이게 지금 삼구대 모습인데 여기에 지금 네피가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또큰 삼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주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. 산행 마치고 하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. 오늘 그 사실은 꽃송이 몇 개만 보려고 했는데 산행지가 감벌이 돼가지고 꽃송이는 포기하고 어차피 또 올라온 김에 이렇게 감벌 삭발한 자리에서 삼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오늘 다양한 곳에서 삼을 보여줘서 너무 행복한 토백이입니다. 이렇게 그 산행지가 조금 그 돌발 상황이 벌어져도 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